지수의 낙폭이 오늘도 만만치가 않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양 매도 속에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요. 사실 물량 자체는 엄청나게 크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 약간의 순 매도로도 지수가 확 빠지는 그런 오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우원명 부장과 함께 시장에 대한 고민 나눠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한마디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보면 좋겠습니까? 글쎄요, 뭐 시장 보셔서 아시겠지만 외국인 매도, 매도, 또 매도 뭐 이런 내용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겠는데요. 어제 그 미국 시장이 좀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투자 심리가 오전에 조금 회복되는 듯 하다가 다시 좀 많이 밀리면서 조금 힘든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증시 주변 환경의 악재는 뭐 사실 뭐 새로운 게 없지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실제로 저 실물 경제를 그 영향이 이제 현실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오늘도 보시면 어쨌든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한 2천억 가까이 지금 매도를 하고 있고요. 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한 700억 정도 매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뭐 다행스러운 거는 그래도 그나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잠금 무렵에 지금 보시면 이제 플러스권으로 진입을 하면서 조금 지수를 돌려주는 모습이 그나마 조금 뭐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외국인 매물이 자꾸 나오는 가운데서도 이제 어닝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이 약세로 나오게 돼서 변동성이 주가 변동성을 이제 확대시키면서 또 물량이 쏟아지는 이런 이제 악순환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실적이 잘 반영이 안 되는 뭐 그러다 보니까 시장 전체적으로는 뭐 이렇게 기댈 부분이 좀 없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근 들어서는 뭐 중간중간에 뭐 언론 보도가 좀 나왔지만 미국과 중국의 이제 무역 갈등이 일부 이제 군사 갈등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확대될 가능성이 이제 좀 빈번하게 좀 언급이 되고요. 뭐 이런 부분에 투자 심리를 조금 더 얼게 하는 좀 냉각시키는 그런 흐름으로 작용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 수급과 관련해서는 일단 뭐 신용이나 주식담보대출 같은 물량, 레버리지 효과를 겨냥한 물량들이 아직도 좀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특히 이제 차액 결제 거래라고 해서 CFD라는 그러니까 이런 거래 행태 활성화에 따라서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좀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늘어나는 이런 수급 악순환이 사실은 지금 좀 진행이 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은 뭐 PBR 개념으로 국내 시장이 PBR 뭐 1배 수준이 뭐 2250선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좀 이미 오래전에 깨졌죠. 깨지고 2000 지금 뭐 100선 2025 포인트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요. 시장은 사실은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 이렇게 급락을 이끄는 뭐 시장 주변의 환경 악재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직접적으로 지금 뚜렷하게 뭐다라고 악재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불안감을 더 키우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시장은 이제 외국인의 매도 규모가 축소되거나 이러지 않는 한에는 마땅한 대응 방법이 없다. 그래서 경험적으로 보시면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를테면 이제 개인 투자들이 계속 주식을 사다가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이 팔고 개인 투자들이 주식을 사다가 못 견디고 이제 개인 투자들이 투매를 좀 보일 경우에 시장이 그나마 조금 반등이 나왔었던 그런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어떤 수급적인 측면의 변화들을 조금 계속 좀 관찰하시는 게 맞다라 판단이 되고요.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보신다면 뭐 특별한 전략보다는 뭐 그대로 보시는 그대로 리스크를 관리하시는데 하여튼 주안점을 두시고 시장을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이 바뀌어가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우리는 묵묵히 할 수밖에 없죠. 수급도 그리고 해외에서 들려오는 이슈들도 차근차근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우원명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종가 공략도 참 쉽지가 않아요. 이분의 고민이 오늘 더 하고 계시겠죠? 강정원 본부장 전화 연결할 텐데요. 불러보겠습니다.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이지바이오 우리 살펴봤었잖아요. 오늘 장중 또 손절가를 터치합니다. 이거는 뭐 원칙상으로는 손절을 하는 것이 맞는 거죠? 네, 원칙상으로는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옵티팜이 오늘 상장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이지바이오 자회사죠. 옵티팜 상장을 했는데 장 초반 공모가 이하의 시초가가 형성되면서 이지바이오도 약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옵티팜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큰 모습이었는데 옵티팜은 결국엔 상한가는 들어갔습니다만 이지바이오는
막상 상장하니까 주가가 더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뭐 원인을 말씀드린다면 역시 외국인들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이지바이오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3분기 실적 호조 전망도 나오고 있고 최근에 주가 증권사 리포트도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만원대 밸류에이션 매력이지만 11월 9일과 11월 29일 중간 선거와 G20 정상회담 이전까지는 지금 시장의 모습을 봐서는 반등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다만 제가 제시한 종가 공약주에서는 어떤 밸류에이션과 이런 부분들을 꼭 체크하고 종목을 선정해 드리기 때문에 낙폭 과대, 즉 2008포인트까지 빠졌습니다. 최근 오늘도 환율로 상승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모습은 좀 안 좋은 상황입니다. 지금 4주 연속 지수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반등의 모습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크지는 않겠다. 그렇다고 하면 2000포인트 지지를 하고 중간선거에서 어떤 결과, 특히 이제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되면 시장은 좀 전환될 수 있는, 반등의 전환으로 모색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고, 제가 제시한 종목들을 바로 배팅하는 것보다는 체크해놨다가 주가가 반등할 때 낙폭 과대 종목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 종목에 한 종목 더 올려놓을게요. 오늘 새로운 종목을 주신다면요. 어떤 종목을 한번 눈여겨보면 좋겠습니까? 네, 오늘은 시장이 외국인들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하는 종목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화전자를 준비했습니다. 이동통신기기와 레이저 프린터, 디스플레이, 냉장고, 에어컨 이런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전자 부품을 제조 납품하고 있는 업체고요. 일부 제품은 국내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데 핵심 제품은 카메라 모듈에 적용되는 오토포커싱 일체형 액추에이터를 핵심 부품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화전자는 3분기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됐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은 90억으로 시장 예상치를 좀 상회한 모습을 보였고요. 2분기에는 99억의 영업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3개월 연속, 3분기 연속 적자 이후에 3분기부터 빠르게 턴 어라운드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3분기 흑자 전환 이후로 분기별 이후에는 8, 9%의 안정적인 영업이익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주력 제품, 수율 문제로 인해서 일회성 비용이 반영되면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만 3분기 정상 수준의 영업이익률 약 9% 정도로 회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전략거래선이 올해 3분기 신모델의 듀얼 카메라 후면에 채택되면서 자화전자가 손 떨림 보정 부품을 공급하면서 안정적인 가동률과 수율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 주가 수준이 2019년 실적 대비 PER 6배 수준이고요. PBR은 0.8배 수준입니다. 상반기 영업 적자 이후에 3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턴 어라운드가 예상되고 있고 최근 10월 19일부터 외국인과 기관 전일 기준 8만 1000주와 18만 주의 누적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목표가는 15,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겠고 손절가는 12,000원을 설정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접근한다면 자화전자도 최근 반등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겠다라고 판단되어져서 자화전자를 오늘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도 이제 좋아질 것이고 수급도 이런 시장 속에서 양매수가 유입되고 있고 자화전자 타이밍 잘 잡아보도록 할게요. 목표가 15,000원에 손절가 12,000원 제시됐습니다. 강정훈 본부장과 함께했고요. 본부장님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